1516년 런던 교회 그리니치의 플라센티아 궁전에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와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발생한 다섯 번의 임신과 유산미 사산 끝에 드디어 생존 자녀가 나타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메리 튜드였습니다. 비록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은 아니었으나 첫 번째인 동시에 유일한 자녀였고 왕의 용모를 빼닮았던 메리는 아버지 헨리 8세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왕은 그녀에게 영국의 왕족 중 사상 처음으로 웨일즈의 여공작이라는 칭호를 내리는 한편 독립된 궁정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리의 어머니 캐서린은 하나뿐인 딸의 교육을 위해 그녀의 고국 스페인으로부터 유명한 인문주의자인 후안 루이스 비베스를 초빙해 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성서와 고전을 배우는 등 왕실의 명문 교육을 받은 메리는 라틴어와 불어 등 각종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녀의 탄생 직후 대륙에서 태동한 진보적 신교 사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데다 양쪽 부모, 특히 스페인 공주 출신인 어머니 캐서린의 영향 탓에 그녀 역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자라나 됩니다. 한편 메리의 나이 9살 때를 기점으로 그녀의 행복했던 시절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했으니 캐서린 왕비가 오래도록 적장자를 낳지 못하자 조급해진 헨리 8세는 왕비의 시녀인 젊은 엠블린과 결혼하여 그녀를 통해 아들을 갖고자 했고 이미 자신이 왕비와 20년의 결혼 생활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캐서린이 자신의 형 아서와 6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추진한 것인데요. 그러나 만약 캐서린과 헨리의 결혼이 무효라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는 사생아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기에 캐서린은 자신의 명예는 물론 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헨리 8세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며 무려 7년간의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손을 들어준 교황에 대항해 카톨릭과의 연을 끊고 독립적인 영국 국교의 설립까지 불사하면서 끝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한편 캐서린이 왕비의 지위를 잃고 물러남과 동시에 사생아로 격화되면서 공주 자기와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메리는 웨일스의 변경으로 보내졌고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딸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낸 캐서린은 결국 암에 걸려 사망했고 전왕비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기쁨을 드러낸 헨리 8세는 자신은 물론 친자녀 메리까지 그녀의 장례식 참석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끝없는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 메리는 어느덧 20살의 완전한 성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이 죽기 3년 전 엠블린과의 재혼과 함께 그녀와의 관계에서 딸 엘리자베스를 갖게 된 헨리 8세는 서출이 되어버린 가엾은 장녀 메리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로 하여금 적자가 된 엘리자베스의 시종을 들게 하는 등 크나큰 굴욕을 선사했으니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고 죽게 한 엠블린과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에 대해 메리는 뿌리 깊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녀를 위로하려 한 것인지 새왕비 엠블린 역시 캐서린처럼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며 끝내 적장자를 낳지 못했고 헨리 8세가 아이를 낳아줄 또 다른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엠블린을 불륜, 근친상간 등의 각종 죄목을 붙여 처형시켜버렸으니 엘리자베스 역시 사생아로 격화되면서 메리와 똑같은 전처를 밟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가 한때 금지 옥엽과 같던 딸 메리에게 이토록 매정하게 군대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당시 헨리 8세는 수장령을 통해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적인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으나 서임권을 왕이 장악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톨릭 교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대륙식의 완전한 교리개혁을 주장한 신교파가 반발하는 속에 그들과 대립하며 가톨릭의 재건을 꿈꾼 구교파는 메리 그들의 구심점으로 삼았으니 자신의 평탄한 이혼 및 재혼 그리고 국내 교회의 장악만을 목표로 한 헨리 8세는 양극단 세력들을 모두 배척했고 특정 한쪽의 상징적 인물이 된 메리가 껄끄러웠던 것인데요. 이처럼 가장 행복했어야 할 시절에 겪은 부모의 불화, 아버지의 냉대 속 평생토록 대우받던 자신의 처지가 몰락하고 어머니가 죽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은 메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 만성 생리불순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후로도 헨리 8세로부터 자신의 거주와 활동구역을 제한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으니 어린 날에 겪은 이러한 충격의 여파는 훗날 그녀의 비극적인 상상 임신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헬리팔세는 이후로도 끝없이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며 총 6명의 왕비를 두었고 그중 세 번째 왕비였던 제인 시무어는 모두가 그토록 고대한 적장자 에드워드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메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제인은 그녀와 각별히 지내는 한편 헬리팔세에게 딸과의 화해를 중재했는데 헬리팔세는 메리에게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캐서린과의 결혼을 부정하고 자신이 사생아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하느님과 나의 양심이 허락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며 완강히 버티던 메리는 끝내 부친의 요구가 담긴 서류에 서명했으니 자신 스스로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이 사건은 그녀의 평생의 후회와 자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헬리팔세는 이러한 메리의 노력에도 불구 자신의 약속을 당장 실행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 회복을 추진한 여섯 번째 왕비 캐서린파의 노력하에서 비로소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적자로 인정하진 않되 공주의 신분과 왕위 계승권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제인 못지않게 의붓자녀들을 사랑했던 캐서린파는 어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독실한 신교도로 거듭나게 했으나 이미 장성했고 뿌리 깊은 카톨릭이었던 메리는 따뜻한 심성의 그녀를 정신적으로는 의지하되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이후 1547년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헬리팔세가 사망했고 유일한 적자인 이복동생 에드워드가 10살의 나이로 에드워드 6세로서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와 그의 섭정들이 전부 개신교 성향이었기에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메리는 즉각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무리한 행보로 병세가 악화된 에드워드 6세가 재위 6년 만에 끝내 사망했고 그의 사망 이전 섭정이자 신교도인 노썸벌랜드 백작 존 더드 들리는 카톨릭인 메리가 즉위할 경우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그녀의 왕위 계승을 막고자 자신의 아들 길포드와 메리의 오촌 조카 제인 그레이를 결혼시켰고 병상에 있는 에드워드로 하여금 신교도인 제인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서명시킴으로써 메리 대신 그녀를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메리는 카톨릭 가문 하워드가의 요새인 프렘링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를 강탈한 존 더들리의 행보는 몇 가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선 미성년자인 에드워드 6세가 바꾼 왕위 계승법은 어차피 효력이 없었던 데다 제1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 낳은 헨리 8세의 장녀로서 적법한 왕위 계승자였던 메리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던 만큼 존 더들리의 불법적 횡포에 온 나라가 분노하며 수천의 군대가 메리 진영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존 더들리는 즉각 메리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애초에 명분도 정통성도 없던 만큼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그의 군대는 금방 와해되었고 결국 1553년 8월 수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 메리는 당당히 런던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10월 부친이 제정한 계승법에 의거 합법적 왕위 계승권자인 메리 튜더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그녀가 바로 단 9일을 제위하고 반역 제로 쫓겨난 제인 그레이에 비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이 왕위를 계승하여 온전한 권력을 쥐고 잉글랜드를 통치한 첫 번째 여왕 메리 1세였습니다. 헬리팔세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호와 함께 닥쳐온 거대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쥔 메리 1세. 불행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덧 서광이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즉위 당시 37세였던 메리 1세는 어릴 적부터 불행한 일들을 끝없이 겪은 탓인지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작고 깡마른 몸매에다 근시 때문에 생긴 눈살을 찌푸리는 버릇과 그로 인해 생긴 많은 주름 등 외모 또한 볼품없었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부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내 외부의 카톨릭 세력이 메리를 구심점으로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혼사 제안을 모두 거절해버렸기에 불행히도 메리는 이 당시까지 노처녀로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캐서린이 이혼당하여 쓸쓸히 죽고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녀이기에 메리 1세는 즉위와 함께 어머니의 명예와 그들의 종교인 카톨릭의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겪은 수모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고자 했는데요. 한편 메리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신교 성향의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후계를 잇게 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일구원을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카톨릭 교도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왕의 남편 후보로 처음 거론된 사람은 메리가 실제로 연정을 품기도 했던 레지널드 폴 추기경이었으나 그의 나이가 이미 50을 넘긴 만큼 무리가 있었고 대신에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어 메리와 함께 카톨릭의 부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염두에 둔 것은 물론 그녀의 구미에 맞는 적절한 청혼이 들어왔으니 청혼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 캐서린의 조카인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의 장남, 즉 메리 1세에게는 오촌 조카로서 무려 11살이 어린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였습니다. 메리 자신 역시 어머니를 통해 스페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잉글랜드가 카톨릭 국가로 복귀하는 데 있어 스페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여왕의 혼인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그녀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가리지 않고 일반 대중은 물론 추미론 의회 카톨릭 성향의 신복들까지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니 그 이유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비가 된다면 그녀가 외교 및 대내외 정책에서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며 즉 이것은 잉글랜드 자체가 스페인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펠리페는 군주가 아닌 단지 자신의 부군이 될 것이고 주요 관직에는 오직 잉글랜드인만을 임명할 것이며 여왕이 남편 나라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의 사망 시 펠리페가 잉글랜드 왕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결혼 조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만으로 외국 군주와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종식될 수 없었고 급기야 영국시 황금기에 기반을 닦은 대 토마스 와이엇의 아들로서 여왕이 결혼을 강력히 반대한 소 토마스 와이엇은 신교도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새 군주로 위시하여 4천의 병력을 대동해 런던으로 진격하는 등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행히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군사적 반발에 충격을 받은 메리는 펠리페와의 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자신의 결혼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대부분 신교도인 그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돌입했고 이 반란에 제인 그레이의 부친 서퍼 공작이 가담했음이 드러난 만큼 제인에게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하들의 강권에 못 이겨 잠재적 위험 인물인 그녀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한편 반란군이 위시했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런던탑으로 압송되어 넉 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거짓 개종 등 나름의 교묘한 처신을 보인 것은 물론 메리 입장에서도 설사 자신이 후사를 낳지 못할 경우 유일한 후계자인 엘리자베스마저 왕위를 잇지 못한다면 잉글랜드가 다시 내분 속으로 빠질 염려가 있었기에 결국 신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풀어주었고 엘리자베스는 지방에 칩거하며 후위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메리 1세는 1554년 7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왕세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에는 카를 5세가 사망하면서 펠리페가 뒤를 이어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유럽 최강대국으로서의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게 되는 펠리페 2세였으며 그의 아내인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교도와의 결혼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룬 메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의 완전 복귀라는 대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즉위 후 열린 첫 의회에서 20년 전 이루어진 부친 헨리 8세와 모친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 무효를 다시 무효로 선언한 메리는 헨리 8세 이후 제정된 교회법을 모두 폐지, 교황권을 부활시켰고 선왕 에드워드 6세 시절에 이루어진 성공의 기도서를 사용 금지시켰으며 쫓겨났던 카톨릭 주교들을 대거 복귀시켰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까운 옛날 엠블린을 앞세워 어머니와 자신을 파멸시킨 신교도들에 대한 대대적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에서 어긋나는 그릇된 원리들이 쓰여있는 책들, 즉 신교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를 엄벌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신교도 사제 2,000명이 쫓겨난 것은 물론 헨리 8세 시절 주로 성직자나 고위층이 처형되었던 것에 비해 그녀의 치세에서는 일반 서민층 남녀가 주로 처형되었는데요. 이러한 불길은 국내 교회 수뇌부들에게로 옮겨졌으니 글로스터 주교 존 후퍼, 세인트 폴 성당의 사제 존 로저스, 로체스터 주교 휴 라티머, 에드워드 6세를 감동시킨 바 있는 웨스터민스터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상징이자 오랜 기간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토마스 크랜머까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함으로써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우선 그의 부친에 비해 메리는 교회 조직을 다시 크게 재편할 시간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스페인의 왕자와 결혼한 메리에 대해 의회가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메리의 신교도에 대한 박해는 표적의 대상이 주로 고위층이 아닌 서민들이 됨으로써 불만을 산 것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국교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순교의 신화나 영웅이 부족했던 신교도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결집시키는 의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귀족과 서민을 가리지 않는 수백 명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은 이를 지시한 여왕에게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이것은 훗날 붉은색을 띠는 칵테일의 이름 블러디 메리의 유래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민심에 불을 붙이듯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한 메리의 남편 펠리페 2세는 대프랑스 전쟁에서 잉글랜드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고 의회는 결혼 전 메리가 내세운 결혼조약 즉 여왕이 남편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내세워 전쟁 개입에 반대했는데요. 그러나 스스로의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메리는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잉글랜드의 국익과 무관한 스페인 프랑스 전쟁에 참전했고 그나마 승리해서 무언가 얻기라도 했으면 좋았건만 전세는 끝없이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았으니 100년 전쟁의 결과로서 200년간 지켜온 유럽 대륙내 남은 잉글랜드의 마지막 영토 무엇보다 양모 거래의 중심지로서 국가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잉글랜드민의 자존심 칼레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불필요한 전쟁 수행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에 보답하는 작은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으니 종교 탄압으로 인한 혼란과 더불어 경제마저 악화되면서 메리에 대한 민심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국민의 열렬한 성원 속에 즉위했으나 민심을 무시한 광폭 행보를 보이며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 메리 1세. 더불어 그 과정에서 여왕의 몸과 마음은 더욱 상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으니 막바지에 다다른 그녀의 남은 생애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1554년 7월 38세의 나이로 27세의 펠리페 왕자와 결혼한 메리 1세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인 자신의 카톨릭 정신을 이어갈 후계자의 탄생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해 9월 자신이 이미 폐경을 맞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잠시 메리와 함께 잉글랜드에 머무른 펠리페는 곧 스페인으로 돌아가 부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 펠리페 2세로서 즉위했고 남편을 향해 깊은 애정을 드러낸 메리는 그에게 잉글랜드에 자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의 마음은 메리와 같지 않았던 것인지 무엇보다 자국에 대한 통치에 여념이 없던 만큼 그녀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 없었고 둘은 그렇게 무늬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메리의 체중이 늘고 몸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속에 메리는 이것을 임신의 징후라 확신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에서 소식을 들은 펠리페 2세 역시 왕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잉글랜드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예정일을 두 달이나 넘기고도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이 메리의 상상 임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펠리페 2세는 실망 속에 스페인으로 귀국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로부터 또다시 임신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것이 상상 임신일 것이라 여긴 펠리페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 잉글랜드를 방문하지 않았고 이번만은 정말로 자신이 임신을 한 것이라 확신한 메리는 자신의 사망 후 미성년의 왕이 즉위할 경우 남편에게 섭정을 맡긴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했으나 결국 이것 역시 또 다른 상상 임신으로 드러났고 메리는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펠리페 또한 메리의 나이가 이미 40을 넘긴 만큼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데다 이미 그녀가 자신을 두 차례 망신시킨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것인지 다시는 잉글랜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돌아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결혼조약을 깨고 스페인의 대외전쟁을 도왔으나 작은 성과는커녕 도리어 대륙 내 심장부인 칼레까지 잃어버렸고 국가재정을 파탄내버린 데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속에 그녀는 절망하고 은둔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메리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후계자를 생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잉글랜드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신이 더욱 쇠약해져 가는 속에 당시 유행하던 감기에다 난소암에 걸려버린 그녀는 결국 1558년 11월 17일 향년 42세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메리의 사망 후 정확히 12시간 뒤 그녀의 옛 정인이자 캔터베리 대지교인 레지널드 폴은 마치 여왕을 홀로 보내지 않으려는 듯 그녀를 따라 자신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 축제를 벌이고 민생을 파탄낸 왕을 절대적 피해자인 백성들이 그간 얼마나 증오해온 것인지 여왕의 죽음 소식에 런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축제를 벌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렇게 메리 1세가 사망하면서 여왕의 이복 여동생, 그녀의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단 한 명의 계승자인 엘리자베스가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영국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 헨리 2세의 모친 마틸다나 9일 여왕으로 불리는 제인 그레이의 경우 그들을 진정한 군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기에 5년간 잉글랜드의 합법적 군주로서 군림한 메리 1세를 보통 영국 최초의 여왕으로 인식하곤 하는데요. 보통 역사적 평가에서 메리의 무리한 결혼 추진 및 잔혹한 종교 정책이 두드러지지만 그녀는 의외의 치적을 달성하기도 했으니 재정기구의 간소화를 추진한 그녀는 부친 헨리 8세가 남겨놓은 정부 부처들을 통합 및 재조직했고 더불어 헨리 8세 때부터 계획되어온 화폐를 재주조하는 사업의 초안을 작성하여 후대 엘리자베스 때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녀는 세금 부과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표 기준서를 작성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했으니 이것은 후대에게 당대에 비교하여 늘어난 수입을 물려주는 등 선대의 엉망진창이 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메리 1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수백 명에 대한 잔인한 처형, 즉 블러디 메리에 대해서도 현대 사학계에서는 지나친 과장 및 편중된 시선을 덜어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그녀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 메리의 치세 당시 잉글랜드의 개신교 기반은 아직 튼튼하지 않았고 인구 대부분이 여전히 카톨릭 신자였던 만큼 신교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본 반면 대다수인 구교도들의 경우 그녀의 카톨릭 부흥책에 상당한 호응을 보냈는 비록 그녀의 때이른 죽음으로 이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나 메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잉글랜드가 확고한 카톨릭 국가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리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매우 관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진정한 왕비 캐서린의 유일한 자녀로서 그들이 받은 박해만큼이나 많은 동정을 받은 그녀는 즉위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그녀 역시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에 엄격했던 반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해 매우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으니 이러한 모습은 후임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558년 메리 1세의 사망 당시 그녀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동부 피터버러에 있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자신 역시 유일하게 사랑한 어머니 캐서린 곁에 묻히기를 원했으나 끝내 사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고 말았으니 45년 뒤 그녀의 곁에 묻힌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영원한 애증의 대상이었던 이복동생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현재 이곳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있는 두 여왕의 묘에 가보면 튜더 왕조를 이은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가 두 여왕을 기리면서 세우도록 한 한 비문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왕권과 무덤을 함께 공유한 엘리자베스와 메리 두 자매가 여기 부활의 희망 속에 잠들었노라. 헨리 8세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화 속 어머니가 비참히 사망하고 자신 역시 무참히 버려지는 속에 그치지 않는 음해와 저항을 넘어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남편에 대한 일방적 사랑과 고통과 비련의 세월 속 카톨릭의 부활을 꿈꾸며 광신적 삶을 살아간 피해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자 영국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